자, 이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N명 학생들의 영어 점수에 대한 동점을 무시하고, 동점을 없이 석차를 구한, 아, 석차 구하나, 그러시면, 그죠? 자, 그 다음 순서대 상대는 변수는 E는 N명의 영어 점수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E1부터 EN까지 점수가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R은 뭐예요? N명의 영어 점수를 토대로 산정한 석차다. 그럼 역시 R1부터 N까지 석차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I와 J를 반복하는, 하면서 하는 그런 인덱스 변수네요. 자, 그럼 석차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쉽죠, 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10점, 5점, 20점, 이렇게 다 해봐요. 그럼 석차 걸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들이 전부 다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하면 되죠. 전부 다 1등이다. 이렇게 해 놓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죠? 얘가 얘보다 작으면 등수를 내리면 되는 거죠. 자. 크니까 상관없고. 어떻습니까? 작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얘는 이제 1등이 아니고 2등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얘는요? 작죠? 그러면 너도 2등. 작죠? 그럼 너는 또 3등. 되겠습니까? 상관없고. 상관없죠. 그럼 너는 1등. 그러면 1등, 2등, 3등. 교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거죠, 뭐. 점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무조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것이죠. 자,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동점을 무시하는 석차 알고리즘인데, 모든 석차를 뭘로? 1로 잡아놓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뭐예요? 석차를 한 단계씩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1등에서 2등, 2등에서 3등.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석차가 R 배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1로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 영어 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점수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 되죠. 자, 봅시다, 그럼. 자, 순서도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났네요. 그죠?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석차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죠? 자, 보면 지금 석차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R 변수죠? R 변수.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R 배열, 그죠? R 배열에다가 석차를 1 플러스 증가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뭔가 하나 또 비교를 하네, 그죠? 다음 여기서도 비교를 하고요. 아, i가 n보다 크냐?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n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 j는 뭐예요? 1부터 n까지 반복하는 거네요, 그죠? 아,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인가요? 자, 그럼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석차 배열을 r을 1로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는 뭐다? i는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ri에다가 뭘 넣는다? ri는 1을 넣어야 되죠. 전부 다 1로 초기화시켜야 되죠. 1로. 그 다음에 i가 n보다 클 때까지, i가 n보다 클 때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적에다가 전부 다 1로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ri에다가, 그죠? 아, 여기가 0이 아니겠네, 그죠?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i가 1이겠죠, 1.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1번에 1 넣고요. 1 초기화시키고 증가시켜서 반복을 하겠네, 그죠? 그래서 1번에는 0이 아니고 1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아, 요거 잘못됐네, 그죠? 자, 이게 1입니다, 그죠? 1. 자,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하게 되면 이 순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1이 다 채워지겠죠? 요 과정을 돌면서요. 자,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 I번째하고 J번째를 비교해야 되죠. 비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이 I가 이 J보다 작으냐? 작으냐?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줘야 되죠. 작으면 순위를 증가시킨다. 즉 순위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I와 J를 이용하여서 N번 비교를 한다. N번. 그래서 여기에 I는 I 플러스 1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J를 증가시켜줬네.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여기 잘못됐다 그랬었죠. 자, I는 1 해서 이게 뭡니까? 반복하면서 순위 배열에 1로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는 1, J는 1에서부터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네요. 그럼 I는 어디까지? N까지. J는요? J도 N까지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순위를 한 개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즉 플러스 1로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까? 석차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요거는 전체 사원들이 받는 연봉을 계산하여 순위를 알려주는 급여 관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명입니까? 100명이네요. 100명. 사원들의 4번은 1번부터 100번까지 할당이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각 사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다. 12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다 더하면 연봉이 되죠. 최근 12개월의 월급 정보는 2차원 배열 S100,12에 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예요? 100개고. 그죠? 1월, 2월부터 어디까지? 12개월까지. 그러면 이 사원의 연봉을 구하려고 하면 얘를 다 더해주면 되죠. 문제 분석입니다, 지금.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장되어 있다. 그 다음, 같은 크기의 연봉에 대해서는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해서 이제 연봉의 순위를 지금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연봉의 순위. 자, 사용되는 변수는 I, J, K. 자, 이거는 순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고. Y는 전체 사원의 연봉을 저장한다. 자, 여기에 연봉이 있다. S100,12는 월급 정보다. 12개월의 월급 정보다. 그럼 이 월급 정보를 뭐예요? 12개월에 있는 것을 다 더하면은 연봉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R은 뭐예요? 연봉 순위를 구하는 거다. 그럼 뭐예요? 얘 12개월을 다 더해서 여기에 넣어놓고, 그죠?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죠? 순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하면은 순위가 구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연봉은 12개월 월급을 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선 합하는 게 필요하고요. 합쳐서 Y100에 보관을 해주면 되고, 이제 석차를 구하면 되는데, 석차는 R 배열에 있습니다. 연봉 순위를 보관하는 변수 RI를 모두 1로, 그렇죠. 초기화하죠. 왜 초기화한다? 지금 순위 구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원의 월급 정보가 12개월, 이게 몇 명? 몇 명? 100명. 100명 있고, 1월 달에 월급 얼마, 2월 달 얼마 쭉 가서 12월 얼마. 그렇죠? 그래서 얘를 1월부터 12월까지 다 더해서 어디에? 어디에? 여기에다가 넣겠다.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의 1월부터 12월까지 다 더해서 어디에? 여기에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됐죠? 그러면 순위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1로다가 다 세팅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교. 비교. 비교해서 얘보다 큰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얘를 다 더해서 이쪽에 넣는, 그게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자, 반복문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반복을 지금 안에서 또 하고 있고, 안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 여기 보니까 뭔가 이게 순위를, 그죠? 떨어뜨리고 있네요. 그죠? 비교를 해서. 자, 그러한 순서던데,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반복문에서 연봉 합계를 구한다. 연봉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에는 이제 0을 넣었고요. 왜? 연봉에는 값을 누적이 되니까, 그죠? 누적하기 전에는 0을 초기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yi에다가, 기존의 값에다가, 뭐예요? si, j. 그러면 1번부터 100번 돌고, j도 1에서 12번. 무슨 말입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 그러니까 i가 1일 때, J는 1월, 2월, 3월, 4월, 12월을 다 더해서 어디에? Y 1에다가 넣으면 첫 번째 사람이 연봉이 구해지잖아요. 그죠? 연봉. 그렇죠? 그래서 그게 총 100명이니까 100번을 도는 거죠. 자, 해서 요첫 번째 것은 100명의 연봉을 구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됐죠? 그 다음. 순위를 뭘로 초과시킨다? 1로 초기화시킨다. 그래서 3번에 뭐가 들어간다? 1이 들어간다. 됐죠? 됐고. 그 다음 학생이 100명이므로 100번 반복하면서 i와 j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j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yi하고, 그 다음에 y의 뭡니까? k입니까? K, 아, 여기 지금 잘못됐네, 그죠? 여기 지금 K인데. 자, K가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YI하고 YK를 비교한다.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연봉이 있잖아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이게 I고, 요거는 K이고. 그렇죠? 그래서 K는 1부터 100까지 1 증가하고, yi가 yk보다 작으냐? 작으면 말이야, 작으면. 작으면 증가하면 되죠. 그죠? 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순서도 다 끝난 것이죠. 그게 다 끝난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봉을 구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는 순위를 구하는 것인데. 그죠? 비교해야 되죠. 자, 비교하기 위해서 yi가 yk보다 작으냐? 작으면 뭐예요? 작으면은 너는 한칸 밀려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석차 구하는 알고리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쉬웠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1로 잡아두고 큰 놈이 있으면은 한칸 내린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림은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영어 성적이 있는데, 아, 버블 정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버블 정렬.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버블 정렬 배웠었죠? 그죠? 자, 조건이 뭡니까? 사용하는 정렬의 종류는 버블 정렬이다. 학생 100명의 영어 점수가 어디에? 예, E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렬이 완료된 값들도 배열 변수 E에 보관된다. 버블 소트에서, 그죠? 그 값들을 그곳에서 서로 바꿔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보관할 수 있죠. 그 다음, 정렬이 진행되는 각 반복 과정 중에서 두 배열 원소끼리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 교환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나머지 정렬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정렬이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중간에서 이제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자, 이것이 이제 중간 종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교재에서 배울 때는 뭡니까? 이 중간 종료가 없이 그냥 비교만 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정렬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종료를 하자 이 말입니다. 중간 종료가 가능한 경우는 내부 반복 과정, 변수 제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오탄 두 원석끼리 교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것은 이미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교환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변수 EX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X가 0 또는 1 값을 갖는데 0은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1은 교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이면은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야 되고 0이면은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제 바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부 반복 과정의 각 단계가 시작될 때마다 EX에 두개 값을 0으로 이제 설정해 놓고 하자. 이 말이죠. 0으로 설정해 뒀다가 중간에 교환이 일어났으면은 그걸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부 반복 과정이 모두 진행되고 다음 차례의 외부 반복 단계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변수 EX의 값이 여전히 0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뭡니까? 바로 끝내버리면 된다. 중간에서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순서도입니다. 그죠? Start, End 되어 있고요. 자, 반복을 하네. 그죠? I가 1부터 99까지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 J는 1에서 어디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버블에서는 뭡니까? 버블은 뭡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값이 있다고 해봐요. 버블은 뭐예요? 이오탐 것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무엇을? 그렇죠. 여기에 제일 큰 값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렬하다가, 그죠? 크면은 바꾸죠. 자리를. 그죠? 바꿔서 제일 큰 값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이게 이제 버블 소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그죠? 선택 정렬. 그건 뭐였어요? 얘는 요렇게 비교하는 거죠. 요렇게 비교해서 뭐예요?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왼쪽에 여기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버블 정렬입니다. 그럼 버블 정렬에서는 뭐예요? 비교할 때 i는 1에서 99까지 비교하면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i가 여기를 가리키고 하다가 끝까지는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j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j는 1부터 여기서부터 얘하고 비교를 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고 얘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는데 이 100 빼기 i만큼 제가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100 빼기 i가 되는데 자, 이거는 계속 순서들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교환이 일어난 후 EX가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의 값을 0으로, EX를 0으로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죠. 자, 처음에 EX를 0으로 잡아둔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교환이 일어났으면은 그때 1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i는 1에서 99까지, 그 다음 j는 1에서 100 빼기 i까지. 이게 이제 버블 소트의 키포인트죠. 그죠? i는 1에서 100이 아닙니다. 1에서 99까지 하면 되고 j는 1에서 100 빼기 i까지 한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이므로 i가 2일 때 j는 1에서 99까지 비교한다. 이것은 i가 버블 정렬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빼기 i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교한 후에 크면 교환이 되죠. 크면은. 그죠? 여기가 ej가 됩니다. ej. 자, ej 값이 만약에 ej 플러스 1보다 크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이 값이 더 커요. 크면은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는 템프가 들어가주면 되죠. EJ, EJ, EJ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 템프, 템프.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뭘로 둔다? 0으로 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은 0으로 두고 종료한다. 자, 그래서 5번에는 EX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뭡니까? 5번에 이렇게 한 것이죠. 처음에 이제 0으로 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다? EX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반복을 하다 했는데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EX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이제 EX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고 0이다.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 I가 1에서 99까지 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값이 100까지가 있습니다. 100까지. 1에서 100까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i는 1에서 99까지 여기까지만 가리킵니다. 그 다음 j는 뭐예요? 1에서 100-i까지죠. 그럼 여기가 j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맨 처음 뭐 하는 거예요? ej하고 ej 플러스 1하고 비교합니다. i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얘하고 얘 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EJ이고 이게 EJ 플러스 1이잖아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크면은 바꿔주죠. 그죠? 크면 바꿔줘요.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제 1을 두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와서 얘를 또 반복을 하죠. 이제는 뭐가 돼요? J가 2가 되죠. 2.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요. 그죠? 그래서 크면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하는데 어디까지? 처음에 i가 1일 때는 뭐예요? j가 99예요. i가 1일 때는 j가 99. 그러니까 99여야 99하고 100을 비교를 하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제일 큰 값이 여기 오죠. 여기에요. 자, 해서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확인하면 이제 i가 2입니다. i가 2. 이제 i는 2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i가 2일 때 j는 뭐예요? 다시 1에서 100 빼기 i니까 뭐야? 1에서 99까지만 도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j가 다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는데 어디까지? 99까지. 그러니까 얘는 해요, 안 해요? 아, 처음에 i가 1일 때는 99까지 j가 이렇게 하다가 2일 때는 이제 j가 98까지니까 그죠? 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죠, 여기서. 왜? 얘는 이미 그죠? 최대값이니까 이미 다 정렬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버블 소트에서 키 포인트는 뭐다? i는 1에서 99, 그 다음 j는 1에서 100-i다. 이거인데, 비교할 때 i와 j가 비교하는 게 아니다. j와 j끼리 비교한다.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버블 정렬해서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앞으로 볼게요. 자, 그림은 오름차순의 두 배열 A와 B를 병합한답니다. 병합. 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뭘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한 개는 오름차순, 한 개는 내림차순인 것을 오름차순으로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두 개다가 얘도 오름차순, 얘도 오름차순이다. 얘를 이렇게 합쳐라. 지금 이런 문제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조건을 보자고요. 배열 A는 A1부터 L까지 원소를 갖는다. L까지. 자, 그 다음 B는 1부터 M까지 갖는다. 그럼 C는 1부터 N인데 N이 뭐가 될까요? N이. 그죠? L 플러스 M이 되겠네. 그죠?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N은 L 플러스 M이네. 그죠? 그 다음에 사용되는 변수는 ABC, 오름차순의 배열 변수고, 그러면
A도 오름차순, B도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C다. 자, 그 다음 IJKP를 첨자로 쓰겠다고 했네요. 자, 병합할 대상이 두 배열 AL과 그 다음 BM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하면서부터 이제 C에다가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C의 복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배열의 다음 차례 원소를 가지고 다시 비교하면 되죠. 만일 더 이상 비교할 원소가 없으면 상대방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대로.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도의 아랫부분. 자, 우리가 좀더 보겠는데, 반응 변수 P인 부분은 상대방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모두 C에 복사하는 부분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작은 것을 먼저 C에 갖다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얘가 먼저 이쪽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럼 뭐야? 나머지 자동으로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거의 순서도가 비슷하죠. 자, 이런 문제일 때는 생각보다 문제가 쉽다는 거죠. 자, 보면은 i는 k는 k 플러스 1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서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i가 l보다 크면 끝나는 거고 j는 m보다 크면 끝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 b 배열이 l, m 크기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n이죠. 그럼 n의 크기는 뭐예요? l 플러스 m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 n 크기를 구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언뜻 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i의 1, j의 1, k의 1로 지금 초기화를 뒀습니다. 초기화. 왜? 첫 번째를 다 가리켜야 되니까요. 자, 그럼 작은 것을 C에 넣기 때문에, AI, A 배열의 첫 번째 가고요. 그 다음에 B 배열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B, J가 되겠네요. 그죠? B, J. 그래서 AI가 B, J보다 작으면은 이쪽으로 가네요. 작으면은. 그죠? 그럼 CK에다 뭘 넣어야 돼요? 작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작은 게 뭐예요? AI죠. AI. AI. 자, 그래서 비교를 했고, A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AI가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크다. 자, 반대로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J를 어디에 넣으면 돼요? 그렇죠. CK에 넣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얘가 작으면은 그거를 C에 넣고, 얘가 크면요. 당연히 얘를 넣어야지. 그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되겠지, 만원 뭐. 그 다음, i와 j를 증가하면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i를 증가시켰네요. 그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l까지. 그럼, 여기서도 j를 증가시키면서 m까지 비교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j는 j 플러스 1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C의 다음 순서에 저장하기 위해서 K를 증가하고 있으며, 자, K를 증가했습니까? 증가했네, 그죠? 자, 증가하고 있으며, A와 B의 끝부분까지 검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야? 이 말이죠. I가 L보다 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배열의 끝까지 다 검사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 J가 M보다 크냐? 이 말은 B 배열. 그죠? B 배열에 비교를 하다가 맨 끝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걔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왔다는, 여기서 다 왔다. 그러면 A 배열을 다 했다는 이야기고, 이쪽에서 다 왔다는 말은 B 배열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A 배열을 다 했으니까 B 배열을 가지고 오면 되고, B 배열을 가지고 오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B가 끝났으니까 A 배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와 B 중 끝부분까지 검사했다는 것은 한쪽이 그죠?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값들을 C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에는 5, 5번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네. 아, 5번은 L이고 6번은 K 플러스 1입니다. 6번은 K 플러스 1. 자, 6번에 K는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 K를 증가시킵니까? 왜? 왜? 왜 K를 증가시키죠? 이게 이거잖아요. CK. 지금 담고자 하는 이 C 배열의 인덱스, 첨자는 K로 하잖아요. 그죠? K.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뭡니까? 얘가 작으면은 이 값을 첫 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K를 증가시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C에 넣고 K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머지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가져온 다음에 K를 증가시켜줘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 C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넣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요걸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A하고 B가 있어요. 일로 왔다는 말은 A가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B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는 J부터. 왜? 현재 B의 포인터가 J가 가리키고 있고 I는 뭐예요? I는 A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값을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J죠. J부터 그죠? 어디까지? M까지. 왜 M까지예요? B의 최대가 M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칸씩 증가하면서 B 값을 다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왜 I부터 해요? 만약에 여기가 다 끝났다라고 해봐요. 다 끝났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옮겨갔고 그러면 여기가 I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P는 I부터 어디까지? 최대가 L까지니까 L까지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을 다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순서도에서요. 요 순서도에서 이런 것은 비교해서 작은 거 넣고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 첨자들에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별 변수 E에 대하여 데이터 K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순차 검색, sequential search를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책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를 배웠죠. 바이너리 서치가 뭐였었어요? 바이너리 서치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여기를 하한, 여기를 상한, 그 다음 가운데가 뭐예요? M, 찾을 값 K, K가 있느냐 하기 위해서 M하고 비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K 값이 M보다 크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L 값을 M 플러스 1로 잡아서 그 다음 다시 M을 구하고 그럼 여기 있느냐? 아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L과 H를 구해서 M을 구하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찾은 것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순차 검색은 엄청 단순해요. 그냥 처음부터 찾는 값이 있나 없나 쭉 있나 없나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조건을 봅시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배열 E의 전체 원소들은 전혀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죠. 처음부터 검사하니까.
순차 검색 대상인 배열 변수 E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배열 E의 인덱스를 하한을 L, 상한을 H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하여 발견한 위치의 배열 인덱스 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한다. 그러면 되고 순서, 자, 만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배열 전체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99로 반환해라.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변수는 E는 배열 변수고 L은 한, H는 상한, I는 순환형 변수랍니다. 보자고요. 자, 이분 검색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정렬된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순차 검색은 뭐 정렬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아무 상관없죠. 순차 검색은 왼쪽에 있는 것을 이 L부터 시작해서 K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출력하면 되고, 그러나 다르면은 다음 차례의 데이터, 그죠? 그러면 이 L 플러스 1이겠죠? 그거와 또 K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다만 다음에 비교할 데이터가 인덱스가 입력 데이터들의 상한 인덱스를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H 상한 인덱스를 초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발견하지 못했죠. 그럼 뭐예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99 이렇게 출력해주고 끝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를 봅시다. 엄청 간단하죠? 엄청나게. 자, sequential search 말이죠. 순차 검색이고, L이 뭐겠어요? 한, H는 상한, K는요? 찾는 값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배열에, 그죠? 값이 있어요. 값이 있고, 찾는 값이 여기 있다면, K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K가 50이라고 해봐요. 50. 그죠? 50이라고 하여 값이 뭐 1, 90, 70, 50, 60, 뭐 3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 50 있니?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는 거죠. 너 50이냐? 아니면 또. 그 다음 50이냐? 50이냐? 맞으면은, 그, 여기에 있는 요, 인덱스 값을 출력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H까지 다 갔어요. H보다 커졌어요. 그럼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99 출력해라 이 말이에요. 자, 하한선 L부터 상한선 H까지 비교하는 것이므로 I는 L 그죠? 그 다음에 H까지 I가 H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면서 비교하면 되죠. L부터 H까지. 자, 그 다음에요. 찾는 값이 K이므로 K와 비교한 후 같으면 위치를 찾아주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이 I가 K와 같으냐 이 말이죠. 같으냐? 같으면은 뭘 출력해준다? 그곳의 인덱스. 그래서 I를 출력해준다. 그러니까 몇 번째 있다 이 말이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다시 이 i 값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i 플러스 1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i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죠? 자, 이 순서도는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L부터 그죠? H까지 같으냐 물어보고 아니면은 증가시켜서 그 다음 또 검사하고 그죠? 하다가 I가 L보다 크다 이 말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러면 99 출력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몇 가지 한번 공부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